그래서 mistakes have always been the movies. 어쩌고저쩌고 technology, however, people can watch the same thing repeatedly. 이거 비커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istakes have always been in the movies. Thanks to technology, however, people can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and find more mistakes. Besides,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As a result, finding mistakes in movies has become very popular these days. Okay, 그래서 답은 1번은 5번이다. 그래서 오케이. 패드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밑줄 치는 부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까지 하세요. 걔에 대한 얘기 하고요. However는, however에 대해서는 이거에 이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느냐, 이 however를 빼놓고 however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 어디가 좋냐 이런 것들 때문에 however 위치 알아주고요. 아니면 however를 포함한 이 문장 있죠. however people can watch it, mistakes까지 이 문장을 빼놓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도 물어보는 그런 어순 문제, 문장 순서 문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문장이 이 위치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다음에 can watch the same thing repeatedly and find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more는 뭐에 비교급인가에 대한 얘기. besides와의 차이점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냐. 그다음에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일단 전체 구조가 뭐다라는 거. 이 문장 전체 구조가 뭐다라는 거. 그가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w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다음에 they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another도 아니고 other도 아니고 others인 이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as a result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그 다음에 finding의 ing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has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 these days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우리가 짚어봤던 것들이죠. 그쵸? 자, 그럼 have always been에 대한 얘기. 그럼 완료 경험 계속 될 거는 얘기해 줘야죠. 계속적이죠. 늘 항상 있어 왔다. 실수 오게티나 그 영어에 과거 지금까지 계속 늘 있어 왔다. Thanks to technology의 뜻은 기술 덕분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because of technology 기술 때문에 되겠죠. Because of technology, thanks to technology. 오케이. 그다음에 일단 can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Can은 뭘 바꿔 쓸 수 있어? Be able to. 그렇죠. 능력을 얘기하는 거. People are able to watch the same thing repeatedly. 되는 거죠. 예, repeatedly는 형태, repeated도 아니고, repeated도 아니고, repeatedly, 어찌 시의 형태. 어찌 볼 수 있다? 바꿔서 하는 이 뭐라서? 어찌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하다가 돼야 되니까, 부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nd은 왜 조건하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랍니다. People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란 말이죠. People can watch and people can find.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more는 뭐의 비교급이야? 네. 그렇죠. more는 much 또는 many의 비교급 둘 다 가능한데 여기서는 many의 비교급이죠. mistakes 복수형이니까. 그 다음에 besides의 뜻은? 게다가. beside는? 옆에. besides 바꿔 쓸 수 있는 건? In addition? 뭐, in addition. 또. additionally. 네, 그 다음에, moreover. 그렇습니까? moreover. 게다가, 더군다나. 뭐 할 때 쓰는 거다, 어쨌든? 덧붙일 때.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기술 덕분에 사람들이 같은, 기술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뭐 덕분에 기술 속, 기술의 한도인 인터넷 덕분에 할 수 있는 걸 덧붙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다 하고 나서 다시 살펴볼 건데, 어순, 글의 순서를 뒤죽박죽 해놓고 요청 문제 많이 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잖아. 그래서 이것도 기술 덕분에 이런 일이 일었어. 게다가 또 기술에 의해서 생겨난 인터넷 덕분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된 거야. 글의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한 얘기 하자. 아, 일단 문장 전체의 구조, 뒷부분, 네 인터넷부터 온라인까지 문장의 구조가 뭐다? 저 문장 전체를 잡고 있는 구조는? 가급적. 오케이. Make A 어떤 이고. 내가 문장 전체 구조는 맨날 A, B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직도 잘 모르겠나요? 문장 전체 구조는 뭐다? Make A 어떤 이고. Make A, B가 아니고요. Make A 어떤은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구조야? A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그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도 게다가 더 붙여서 하고 싶은 말이 인터넷의 한 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의 공원과 OGT를 찾기에 있어서 기술의 공원과 인터넷의 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뭐라고 여기처럼 이렇게 Thanks to the internet, people can share 이렇게 문장을 바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thanks to the internet, people can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more easily.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또는 얘를, 이 문장의 구조를 얘한테 적용시키면, technology makes it easier to watch the same thing repeatedly and find more mistakes. 이렇게도 되는 거. 됐습니까? 서로 문장의 구조를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첫 등장한 이에 대한 얘기.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Online으로 그들이 찾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요대로 호로록 포장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만들어준다? 더 쉽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얘의 형태도 마찬가지. 얘의 형태도 그렇고, 취비할 수 있는 거, 인도할 수 있는 거, 얘의 형태, 얘의 형태. 얘는 어찌시, 얘는 어찌시, more easily.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니까, easy에, make, 그니까, 원래 기본 형태는 make it easy. make it easily, 땡. 그렇습니까? it의 형, it이, 그니까, 이거는 모형식 문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목적으로 직목적으면 얘를, 또다, 이게 모형식 문장이니까, so,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is easier thanks to the internet. 또 된단 말이죠. 그니까, 그들이 온라인에서 찾은, 다른 사람들과 찾은, 그들이 찾은 것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더 쉬워진다. It is easier to share.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문, 얘는 thanks to로 처리해서 뒤나 앞으로 보내도 똑같은 문장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나 가목적어, 진주어 구문이나 오형식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다고 내가 늘 얘기했죠. 그렇죠?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하듯이 It makes it easier, so it is easier. 그렇습니까? 그게 더 쉽습니다. 뭐 하는 거? 진주어 뭐?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당연히 to는 뒤에 share가 나왔으니까 전치사야, to 부정사야. 그러니까 전치사야,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투부정사고 명형부 해야지 그러면 명. 명사의 원법이니까 목적어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what에 대한 얘기. 이 문장 문제하게 중요하죠. 빅사이드부터 시작해서 w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건 the thing which they. 그렇죠. The things가 좋겠죠. 여기는 the things which they find. 그렇습니까? 뭐 원래는 뭐 the things라기보다 또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내용상 the things는 뭐야? 더 그러니까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share the mistakes that they find. 된단 말이죠. 그들이 찾은 실수들을. 그 다음에 이제 find의 구조는 find A with B죠. find A with B. 그러니까 A를 B. 어? 선생님 find 뒤에 A가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 find the mistakes가 여기 끌려 나갔죠.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아, 참, 미안.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서.
있습니다. 하지만 what이 물론 여기에 이 속에 the things가 들어있고 the things의 위치는 they find the things의 the find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과 관계대명사지만 원래 목적과 관계대명사가 뭐 할 수 있는 원칙이야? 생략할 수 있는 원칙이지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얘가 생략되는 순간 뭐가 없어져? 그렇죠. 여기에 share의 목적어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안 되고 what이 목적적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people 대신 왔죠. 그렇습니까? 누가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 people find 말입니다. 그 다음에 others 왜 하필 조꼬라지야? The other은 뭐가? 이거 있고 이거 있을 때 그렇죠.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oth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ther people 앞에 people이라며 그럼 other people인 거죠. 누가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하우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 항상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 as a result 뜻은 뭐고? 그 결과로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so 그렇죠. 제일 먼저 내고 so도 또 뭐? therefore thus, hence, hence. 이건 전부 다 그럼으로 란 원인과 결과를 있는 접속사는 아니고요. 접속 부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왜 접속사라고 안 해요? 접속사는 두 문장은 한 문장 만들어줄 때 쓰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네? 헨스 처음 들어요. 네, 아마도. 어? 예, 그 다음에 find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 동명사가 그럼 has에 대한 얘기 동명사니까 다음 영화에서 실수를 찾는 것 한번 길어봤자 예. it has become 이거죠. 옥의 키 찾기 영화 속에 옥의 키 찾기 has become 그러니까 예, these days에 대한 얘기 요즘 뭐 nowadays 알죠? 자 그래서 일단 어순이 중요하다 했는데 실수가 늘 있었어. 실수가 늘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옥의 티찾기가 이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시작한 것부터 여기까지 온 거죠. 다양한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즐기는 경우도 있고 뭐 특수효과를 즐기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을 게 바로 뭐가? Finding mistakes in movies가 됐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별로 안 했는데 요즘은 한단 말이야. 왜 그랬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옥의 티찾기가 그냥 뭐 동네 사람들끼리 알거나 뭐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우연히 발견했으면 그 그룹 내에서만 공유했었단 말이야. 어제 드라마에서도 그거 봤어? 봤더니 어떤 카메라맨이 이렇게 거울 위에 카메라 들고 봤는데 뭐 그랬어? 다시 보기 좀 어렵고 그냥 한번 방송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재방송 아 요새 또 그런 문화 없었네. 옛날 토요일, 일요일에 맨날 재방송했어요. 주중에 목표로 보라고. 지금 다시 보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 재방송 거의 안 하죠. 가끔 뭐 엄청 인기 있었던 드라마나 한 번씩 할까 말까.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맨날 재방송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한테 뭐 카메라맨이 거울에 비친 거 만약에 봤다는 걸 이 월요일날 내가 그 얘기 들었으면 진짜 확인하고 싶으면 주말이 돼야지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 뭐 기술 덕분에 뭔 일이 일어났냐 같은 장면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복해서 볼 수 있으면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찾는 실수의 양이 많고 아 참 맞다 이 깜빡할 뻔했는데 인터넷의 공헌도 잊을 수가 없지. 인터넷은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도 구글에다가 옥의 티찾기 뭐 게시판 뭐 아니면 뭐 동호회 이런 뭐 카페 짤 뭐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자기가 있는 짤 뭐 GIF로 만들든지 아니면 짧은 뭐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저작권 안 올리고 막 올려놨겠죠. 엄청 뭐 해리포터의 작은 뭐 해리포터 옥의 티 지금 검색하면 엄청나게 나와있겠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share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자로 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요즘은 인기 있었다. 그러니까 그 글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 좀 보세요. 늘 있었는데 옛날,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늘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거 많이 안 했어. 오게티짝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즐기지 못했는데 발달되는 거 이렇게 됐어요. 라고 쭉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부 일구에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휘나 문법은 그냥 기본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내용 파악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막 뒤죽박죽 해놓거나 문장 하나를 빼놓고 이 문장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 또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 이만큼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 has부터 시작해서 has become very popular these days 이거 빈칸 해놓고 여기 들어갈 말이 뭐가 됐냐? 그거 문법적으로 뭐가 아니면 그런 직접적인 것도 나와요?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윗글의 내용을 읽지 않는 것은 영어 속에 실수는 항상 있어 왔습니까? 네. 어디 있는데? Mistakes has, I have always been in the movies. 같은 점에 여러 번 보실 수 있는 실수를 더 찾을 수 있나요? 네. 어디 있는데? People can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and find more mistakes.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해졌어? thanks to technology.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야죠. 온라인으로 영화를 내려가다 보니까 쉬워졌나요? 네, 아니요. 아니죠. 온라인이란 말도 나오고 더 쉬워졌다는 말 나오는데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내용과 일치됩니까? 온라인으로 영화에서 찾은 오게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라는 문장은 어디 있나요? The internet makes it easier to share what they find with others online. 요즘에 영화 속 실수 찾기가 무척 인기가 있습니까? 네. 어딘데? Finding mistakes in movies has become very popular these days. 오케이, 인터넷에 봤다고 그들이 찾는 공격이 치워졌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방금 풀었던 프로토콜대로 푸는 거죠. 어디 있었니? 틀린 부분 뭐니? 시작하시고요. 감사. 오케이, 그러면 뭔가 A는 잘못된 부분이 있나 보네요. 누가? A 잘못된 건 바로 고치고, 그 다음에 1, 2, 3, 4, 5 중에도 뭐 틀린 게 있으니까 바로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볼까요? Here are some examples. Try to find the mistakes for yourself. The higher stages you clear, the more fun you will get. Stage 1. In the first scene, a man is getting on a plane. And in the second scene, the plane is flying. What is strange? Did you get it? The strange thing is that the numbers on the plane change. They use two different planes in the movie scenes. Okay, 그래서 here는 왜 밑에 붙여놨을까요? 아무 이유 없죠.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 for yourself는 왜 밑에 붙여놨을까요? 뭐라고 무슨 말해서 네가 출제자다. 네가 출제자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면서 for yourself에다 밑줄을 긋는다면 왜 이런 짓을 했겠냐 이 말이지. 아, 저 비슷한 표현이 많아. 비슷한 표현이 많아서가? 이 for yourself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래? 지금 이게 틀리지 않았던 얘기냐? for yourself가 맞다는 얘기냐? 그럼 왜 맞는 거야?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뭔데? 저한테 빠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보여줄 테니까 네가 직접 딴 사람 도움 받지 말고 네가 한번 뭐가 오겠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뜻이 무슨 뜻이니까 네 스스로 남의 도움 받지 말고 without others help 이 뜻이니까 for 목적 for 제기대명사가 맞는 거지. 여기에다가 네가 만약에 2번을 답으로 만들고 싶다면 by yourself를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beside yourself 해가지고 정신 나가서를 하든지 in spite of yourself 해갖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얘는 지금 for yourself가 무슨 뜻을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네 스스로 실수를 한번 찾으려고 애써보세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A는 출제 의도가 뭐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문장 해야죠. If you clear high stages, if you clear higher stages, you will get more fun. 네, 왜 아까 전에 하이 했다가 하이어로 다시 바꿨나요? 오늘 꼭 하이 스테이지입니까? 하이어 스테이지입니까? 하이어. 네, 더 미국급이죠. 더만 없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는 왜 생겨난 거야?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건데 왜 생겨난 거야? 지금부터 더 미국급, 더 미국급을 할 거예요 라는 사인으로 준 거죠. 됐습니까? 그걸 정상적인 문장을 할 때 얘는 원급으로 왜 바꿔줍니까? 비교급 그대로 있어야 돼요. If you clear higher current stages, you will get more fu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미치고 끝났네요? 근데 지금 영어 안 나. 네, 근데 이게 형태가 왜 맞나요? 저 영화에서는 현대타운 그렇죠. 영화 속 장면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영화 속의 장면을 보면서 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 다음에 4번은 왜 미칠 거라 쓸까요? 예미라는 뜻을 아는 거. 그렇죠. 넌 알아차렸냐? 이 뜻인 거죠. 너 알아차렸냐? 그렇죠. 너 알아차렸니? 또는 뭐 이해했니? 라는 뜻으로 뭐 쓸 수 있다? Get it. 너 그거 받았니가 아니란 말이죠. Understand it 라고 바꿔요. 네? Understand it 라고 바꿔요. 그것보다는 What is strange 라고 했으니까 Did you find it? Understand는 뭔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고 여기 찾았니가 맞잖아. Did you find it? 그 다음에 5번은 뒤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상태에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대신 뭐한 대신요? 겉만드는 대신 그러면 겉만드는 대신 주어를 하거나 보어를 하거나 목적어를 할 텐데 얘는 뭐하고 있어? 보어라고 있죠. 이상한 점은 비행기의 숫자가 바뀌었다라 본 것이다. They changed. 완벽한 문장 They changed죠. 그것들이 바뀌었어요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here are some examples. Examples of mistakes in movies.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Try to find the error code. 그래서 애써 보세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어떻게 for yourself. 남의 돈 받지 말고 without others' help. 혼자 찾아보세요. 아니고요. By yourself 만든다. 더 미역국 in the first scene a man is getting on the plane. Then, 텐의 뜻은? 그거 after that, 여기서 after that, 비행기 탄 후에 in the second scene, 두 번째 장면 the plane is flying. 비행기 말고 있어, 그래, straight. 뭐가 이상한 거야. Did you find it? 이상한 점 찾았나요? 자, 이상한 어떤 것? Something strange.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싶으면 Did you find인데 물음표니까 something strange가 아니고 Did you find 묻는 문장에서 썸 안 쓰죠. 진짜 궁금해서 묻을 때 썸 말고 뭘 써야 되니까 Did you find anything strange? 됐습니까? Did you find anything strange? Did you get it?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하도 what에 대한 얘기하니까 what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겉 만드는 대표 가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틀린 거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ay two. In this movie, a Batman was drawn in the... 자, 일단 어법상 어색한 거 바르게 보시면 되고 제목 찾기네요. 그럼 바르게 찾아서 읽어볼까요? Stage 2. Stage 2. In this movie, a Batman was drawn in the drawing of windows. Watch carefully. What happened next? What was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right away in the next scene. The window was fixed so fast, wasn't it? Stage 3. Look at the two men here.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when one of them was shot. What happened next is getting more difficult. However, you've got the right answer again. The left one was shot, but the right one fell down. Okay, 자, 그래서 답은 C가 됐고요. 제목은 뭐가 좋아요? 제목, 아, Mistakes in Movies. Mistakes in Movies. 오케이. 나머지는 출제됐고요. 자, 그러면 네가 출제한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냈어. 그치? 그럼 여기에서 밑줄 꺼놨어. 왜 밑줄 껐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중요하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던져진다가 보다 be thrown into. 그러니까 나쁜 놈이 창문으로 던져진다, 던져졌다죠. 이 영화에서는 그 영화 보고 나서 한번 한 장면 보여주고 나서 이제 하니까 주제가 이런 과거입니다. Thrown into movie, like thrown into window. 그 다음에 be. 네가 출제하는데 be에다가 왜 해놨어? 과일 논문이랑 수동. 그렇죠. 바로 잘 짚었죠. 바로 요 녀석들 가지고 놀고 싶었단 말이죠. 놀고 싶다. 요네 얘들 가지고 놀고 싶다가 참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엔 참았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픽스 한 겁니까? 픽스 된 겁니까? 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틀리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didn't it 가능하죠. 안 되죠. 이동사 했죠. wasn't it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was it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not 없죠. 만 넣어야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또 it을 또 뭐라? 더 윈도우로 그대로 써도 다 위반이죠. 규칙 위반. 그래갖고 부가의문의 미덕은 짧아야 되는 게 미덕이죠. 오죽했으면 am not I가 안 돼서 뭘 써요? aren't I? 친구죠. I'm handsome. aren't I?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I'm handsome, aren't I? No. 뭔 일인가 했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네가 출제했는데 C는 왜 출제했어? One of them은 두 명이라 했으니까 둘 중 하나면 단수로 뭐 했어야 돼? 그러니까 one of them은 무조건 단수야. One of 100명이라도 한 명이죠. 100명 중에 한 명 단수죠. 2명 중에 한 명이라 단수가 아니고 그냥 원어부 복수명사는 주어 쓰이면 다 단수입니다. 뭐 some of them은 그건 뭐 취급하겠어? 네. 데이 취급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보이고 또 뭐도 보이냐면 그렇죠. 그래서 shot은 뭐로부터 날아왔어? shoot. shoot, shot, shot이죠. shoot, shot, shot. 네, 원어부 them이 쏜 거야? 맞은 거야? 맞은 거죠. 많은 그러니까 one of them was shot.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 one of them 단수 취급하는 거 아니와 그 다음에 수동태를 가지고 장난이 처음인데 수동태는 참았고 단수 취급 가지고 보고요. 그럼 D는 그럼 넘어야겠다. 그렇죠. 이걸 보고 get 뒤에 비교급 어떤지라 합니다. 자, 뭐 그래프로 그리면 B 어떤 이 느낌이죠. 그 다음에 get, become, turn, grow 이런 것도 많죠. get, become, turn, grow 어떤 y는 x의 그래프죠. 그 다음에 get 뒤에 비교급 어떤이 오면 y는 x 제곱의 그래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어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용상 이지 뭐를 해봤어요? 그렇죠. Finding mistakes is getting more difficult. 그러니까 실수 찾기가 점점 더 어려지고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However, you've got to, 저 지방대로 하고 있는 웃긴 문장이고 나는 못 찾는데. However, you've got to violence again. 그럼 내가 출제자인데 E는 왜 냈어? 별 이유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쓰러지다를 아냐? 쓰러지다? Fall down. 계속해서 지금 영화 속 장면을 과거 시제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all 과거야. Fall down.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원은 원한데. The right person 대신 왔죠.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 그렇습니까?
왼쪽 놈이 워드샷 했는데 오른쪽 놈이 자빠지더라. 우리가 놀래서 자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살펴봐야 될 거. 안녕하세요. In this week, I'm going to draw with the window. Watch carefully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럼 왜 carefully 아니고서 꼬라지야? Watch your window에 대니까. 뻔한 얘기죠. Then what happened next? What happened then?으로 바꿀 수 있죠. What happened then?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 what? 그렇죠. 뭐가 이제 첫 번째 장면에서 뭐가 was broken 됐는지 몰라서 묻는 거죠. 뭐가 깨졌니는 고쳐졌다 이 말이죠. 네. 첫 번째 장면에서 무엇이 깨졌었니는 고쳐졌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관계 대명사 하죠. 그래서 뭐로 바꿨을 수 있다. The thing which. 근데 내용상 당연히 the thing은 뭐야? Window. 그래서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다? Window that was broken. 오케이, 앞에 나왔던 the window that was broken. 됐습니까? 근데 the window that was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The window broken in the first scene. 이렇게 된 거죠. 방금 내가 뭐 한 거야? 공개되는 거랑 아무 동사, 그쵸? 관계대명사나 동사를 무조건 생략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 The window broken in the first scene was fixed right away in the second scene. 그니까? 그니까, the thing which고요. The thing that이고요. 그 외에도 was fixed 계속해서 window with what is the window that이 왔으니까 the window was fixed가 이루어진 거죠. The window가 fixed를 해 fixed 당연히 fixed 당연히 되니까 수동태 right away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같은 말은 at once가 있다 했죠. At once was fixed at once. 그러니까 shortly. 그러니까 다음에 the window was fixed so fast. 원에 비가 부가 좀 했고요. Look at the two men here. Man의 북이측 복수에 말죠. man 단수, men 복수. 2 뒤에 man 있으면 그것도 2인 거죠. 2 뒤에는 반드시 복수. 다음에 they were standing. 자, they were standing. standing은 왜 적고라지야? 왜? 아니, 왜 그렇게 하려고? 왜 저게 현재 분사라서요가 아니고요. 저게 왜 적고라지야라고 물었잖아. 그 현재 분사인지 누가 몰라? 왜 적고라지냐고. 아, 조남면에서 서 있는 중이었으니까. 데이가 스탠드를 하는 거야, 스탠드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윈도우가 픽스를 하는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야? 사바사, 알도 사바사, 그 다음. 사바사의 뜻은? 옆에. 나란히. 나란히. 서로 얼굴 보면 돼, 안 돼? 같은 곳을 보면서 옆에 웬에 대한 얘기? 네. 그러면 접속사란 말이죠. 한 명이 총 맞았을 때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이들은 나란히 한 곳을 바라보며 서 있는 중이었습니다. 언제요? When one of them was shot. 한 놈이 총 맞았을 때. What happened next? Finding mistakes is getting more difficult. However, we've got the right answer again. Right에 대한 얘기? 오른쪽. 아니, 오른. 오른쪽 대답이 아니죠. 네. 이거 좀 바꿨을 수 있는 건? Correct. Correct. 반대말은? Incorrect. Incorrect와 더블 시작하는? Wrong. The left person was shot, but the right person fell down. 이거? 그러면 여기서 famous scenes in movies는 뭐라서 무슨 뜻이라서 제목이 안 돼요? 유명한 장면, 영화의 유명한 장면. 유명한 장면이 아니고 how to enjoy the stories는 스토리를 즐기는 방법. Various special effects in movies는 영화의 준비물 특수 장면들. Various 다양한이죠. 디퍼런트. 다양한 특수 장면, 특수 효과들.
그다음에 how to make difficult scenes in movies는 영화에서 어려운 장면들을 만드는 방법. 그렇죠. 어려운 장면들, 이거 어떻게 찍었지? 그런 거 다 아니죠. 자, 계속해서 알맞은 곳에 넣어서 읽고요.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의 이유를 우리말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many many filmmakers may benefit with this mistake on taking in their movies, but it has some good sides too. How, thanks to it, they may try harder to make fewer mistakes when they make movies. However, don't be disappointed. Mistakes will happen just like when you learn English, because making movies is a very tough job. Okay, mistakes will happen. Why will they happen? Okay, 영어로? Making movies is a very tough job. Because 뭐 되겠죠. 이유, why를 설명하라 했으니까 이래라도 90호 뭐라고 이래라도 90호 뭐라고 부를래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why will mistakes happen? Because making movies is a very tough job. 네. 자, 이거는 내가 이거 수업하면서 예측했던 문제죠. 예상했던 문제. 그니까, 나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니까, 여기서 많이 출제되고 출제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안 해도 계속 받으면 될 거고요. 너무 안 추셔야겠네요. 그만 안 내려간 거 아니고 너무 안 내려간 거. 잠깐 기다리세요. 오케이, 일단 우리가 다 수업할 때 했던 것들, 메이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윤호석 주의하라 했었습니다. 윗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윗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t has some good side too.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갑자기 don't be disappointed란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 파트 봤었고요. 이제. Just like, 그 다음 when에 대한 얘기. 이제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Because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may에 대해서 뭔 얘기할까요? 추측이요. 그렇죠, 추측이죠. 그러니까 좀 바꿔 쓸 수 있는 건? Might be. 그렇죠. Might be unhappy, can be unhappy, could be unhappy. 물론 추측의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불만족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뭐에 불만족하자라는 수고. Unhappy with. 그렇습니까? Happy with, unhappy with. 점수가 위스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뭐뭐에 만족하다가 뭐였더라? It's satisfied with. 그렇습니까? 감정 형용사 같은 경우 with 좀 많이 씁니다. As 쓰든지, been disappointed at.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Mistake hunting. Mistake hunting. 그러니까 뭐 mistake hunting has some good side.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뭔 얘기했었냐? 영화 제작자들이 막 자기들이 만든 작품에 뭐가 잘못됐나 막 들여다보는 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maybe unhappy with 할 것이다. But it has some good side too. 모두 있다. 장점도 있다라고 했잖아. 장점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장점도 있다 그래놓고 갑자기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이건 이상하잖아. 장점도 있다 했으니까 장점이 뭔데? What is the good side? 묻고 싶을 거 아니야. What is the good side? 당연히 묻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 글 쓰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답. 그냥 영화 제작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뭐 영화 만들 때처럼 영어 공부할 때만큼 영화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실수는 뭐 걔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상하네. 그렇습니까? 그 좋은 점도 있다고 하면 좋은 점이 뭔데? What is the good side? What are the good side? 라고 그거 아니야. 거기 대한 내가 They may try harder. 그들이 뭐 할 수 있다? 더 열심히 애쓸 수도 있다. 뭐 하려고? To make fewer mistakes when they make movies. 그들이 영화 만들 때 더 적은 거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 속에 중요한 것들도 많이 들어있네요. 됐습니까? 이에 대한 얘기?
in the John, they come to. 이 중요한 얘기. 여기에 들어가서. Thanks to steak hunting. 그렇죠. Thanks to me steak hunting. 대기에 대한 얘기. Little makers. 그리고 try에 대한 얘기. To make랑 연결되어서. 노력하고 만들기에 노력하고. 그렇죠. S다. 그리고 비교급이죠. 더 열심히 May에 대한 얘기. 할 것인가. 그렇죠. 추측이죠. 더 열심히 애쓸 수도 있다. 그니까 그다음에 to make 명형부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니까 부서적 거리도 그니까 맞아요 in order to make your mistakes 그들이 더 열심히 애쓸 수도 있다 애쓰는 의도 왜 to make fewer mistakes when they make movies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럼 그 말을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in order so as to make 그니까 그다음에 fewer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그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얘는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few 안에 not 들어있듯이. 그래서 거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뜻으로 해서요. 거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게 우리말 해석상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네, 없어서. 그렇죠. 그들이 영화를 만들 때. 가 네. 시간의 접속성 속에 버전버릇이 위로 안 들어가야 되죠. When they will make movies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 그러니까 미래에 만들 때 미래에 더 애쓸 것이다. 윌러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절대로 안 돼. 언제 애쓸 건데 그들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넘어가죠. However, don't be disappointed. 그러면 갑자기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는? 실수가 없으면 즐길거리가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막 애 더 노력할지도 몰라. 이거 있죠. 더 거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 없어지겠네. 어떡하지? 이제 뭘로 영화를 제일 즐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뒤에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뒤에 뭐라고 했어? 영어를 공부할 때만큼 영화 만드는 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항상 존재할 거니까 네가 찾을 거리는 늘 있어 걱정 마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어순 문제도 중요하고요 이 말이 들어간 이유는 잘 알고 있어야 돼 갑자기 왜 실망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disappointed의 형태는 disappointed의 뜻이? 실망시키라 그러니까 내가 실망당하지 말아라 말이지 너희들 실망당하지 말아라 수동태 BPP 그 다음에 mistakes will happen just like when에 대한 얘기 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계부사라니까요. 근데 학교 수업에는 아마 아직 관계부사를 배울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다음 과나 다다음 과나 하여튼 조만간 관계부사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예고편이라 했어. 자, 이거 선생님 그러면 이게 왜 접속사가 아니고 관계부사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계부사는 관계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선행사가 있는데 이 선행사는 안 중요해서 생략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놓는다면 뭘 넣을 수 있냐? 더 타임을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얘가 관계부사냐면 like가 접속사가 아니 말 like가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그 말은 전치사 뒤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단 말이야?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접속사라면 무엇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예요?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여기에 있는 이것 중에 언제 했을 건데 그들이 영화를 만들 때 여기도 언제는 when, where, how, why지 그치 when, where, how, why는 품사가 뭐야? 부사지 전치사 뒤에 부사가 오나? 아니란 말이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관계 부사란 말이야 the time 그러니까 실수가 발생할 겁니다 뭐랑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그때는 그때인데 어떤 그때 네가 영어를 배우는 그때와 똑같이 네가 영어 배울 때랑 똑같이 영어 배울 때 실수하고 선생님 성질나가지고 하잖아 그렇습니까? 왜? 뭐 이거는 뭐 이거 동영상도 아까 똑같은 거죠 Finding mistakes in movies has become 하듯이 그렇습니까? Making movies is a very challenging, tough, difficult job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까? 아, 그럼요.
관로안에 우리 말과 일치하는 빈칸을 많이 말 써볼까요? People. People can watch the same scene repeatedly. 계속해서. Making movies is a very tough job. 한번. The higher stages you clear, the more fun you will get. 여기서 clear의 뜻은? 통과다. 그래. 맑은. It's clear water.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Don't be disappointed. 오케이. 여기서. I'm crazy about love stories. 그래서 be crazy about 뜻은? Oh my God. Okay. I am into love stories. I am very interested in love stories. 그래서? Try to find the mistakes for yourself. For yourself 뜻은? 너 스스로. 그래서 without others help. 그래서? They were standing side by side when one of them was shot. Okay. 4번. Thanks to technology, people can find more mistakes. Hey, look at that. 빈칸에 알맞은 말 넣고 읽어볼까요? Special effects are used in the film to make scenes that cannot be made by normal techniques. 그러니까 special effects이고. Okay, 그러면 used에 대한 얘기, to make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be made는 왜 이끌어진지 그런 얘기를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used에 대한 얘기 사용된다. 그렇죠. are 함수 사용된다라는 수동태죠. 특수효과가 사용된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서? In the film. In the film. 영화 속에서. 특수효과가 영화 속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면 to make 명상부 그렇죠.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제작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고 So as to make scenes that cannot be made by normal technique. 그래서 대체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죠. 끝도 봐야지 어디서 끝납니까? Technology. Technique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to make scenes that cannot be made by normal technique의 뜻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의 기술로 유사용되지 않는다. 헤이, 이게 아니죠. 얘가 이렇게 꾸며주면 장면이란 말을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어떤 장면을 메이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기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메이크하기 위하여 평범한 기술로 제작될 수 없는 장면들을 만들기 위하여 영화 속에서 특수효과가 사용됩니다. 그니까 관계는 우리말에 없는 순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관계사이며 무슨 격이니까? 주격.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 없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ch. which다. 그니까 그런데 아 이거 나시스니까 메이크만 이거 관계되면 플러스 be 동사라서 생략하려고 하려고 보니까 나 때문에 좀 어색해지겠네요. 그니까 액션, 액션스, 엑스트라스, 엑스트라스, 무비스. 엑스트라의 단어는 뭐예요? 엑스트라 에너지 한 뭐예요? 여분의 추가적인 영화에서 엑스트라 하면 그냥 지나가서 예. 그 다음에 1, 3, 5중 어색한 거는 뭐 발음에 고치든지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미 에릭한테 Eric, what happened while I was away? I'm really disappointed with you. The house is totally messy. Clean it right away. Besides, put the paper into the recycling box. I repeatedly told you to recycle things. Please help me. Try to do it for yourself. 네, 그래서 에릭이 아, 마음의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upset. upset 해서 왜요? 방이는 아침이 더 그리고 리사이클 안 했어요. 그래서 에릭의 반응. 그래도 엄마가 뭐래요? 진짜 좋아요. 그렇습니까? why에 대한 얘기? 뭔가 그렇죠. 내가 없는 동안 뭔 일이 생겼던 거니? 얘랑
얘랑 뭐라 그래요? 시제. 됐습니까? 시제 일치하고. 그 다음에 be disappointed with. 됐습니까? 너에게 be I am really unhappy with you. 됐습니까? 다음 센스 totally, totally 무슨 시? 완전히 어찌지. 그렇죠. messy, messy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뜻은 뭐길래? 어지럽히지. 그렇죠. 아, 완전 어지럽구나. 그 다음에 right away. right away는? 당장. 당장. 같은 말이 뭐였더라? right now. right now. 지금은 right now가 되지만, 시도 때도 혹시 right now가 되는 건 아니야. at once라 했었어, at once. immediately 이런 말도 있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immediately 이런 말 만나보겠죠. 그니까 shortly.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가 돼야 돼? 덧붙이는 말. 그렇죠. 게다가 옆에가 아니죠. beside the table이 아니죠. 영역문이죠. 게다가 put the paper into the recycling box. 이게 뭐한 놈이야? 동영화. 그렇죠. 재활용하고 있는 상자가 아니고 재활용하는 것을 위한 상자니까. singing room하고가 똑같은 동영화. 노래방하고. 네, 왜 repeatedly야? Repeatedly told. 그렇죠. 반복적으로 말했다니까. 그 다음 왜 하필이면 told를 써야 되지? 과거에도 너무 많았었어. 그거 말고 내가 궁금한 건 말하다니까. 왜 speak나 뭐 이러면 안 되고 왜 하필 tell. Tell A, B, A 영어로 이게 tell A, B입니까? 아니요. 이 부수가 tell A, B 그럼 뭐가 A예요? 아니요. 내가 이걸 tell AB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tell A to do죠. tell A to do. tell A to do는 무슨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명령. 그럼 무슨 뜻이야? tell A to do의 뜻이. A에게 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to recycle things 하라는 것을 너에게 반복적으로 말했었다. 그러니까, please tell me what you yourself.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각각 문제가 나온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disappointing 아니고 disappointing이다. 당장 치우라고 했다. 반복적으로 말했다. 스스로 좀 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어울리는 말끼리 연결하면 되겠네요. Reading requires practice. Just like playing the piano. There were two men walking side by side. I could finish the report thanks to you. 네. 그래서 reading require. require 뜻은? 필요로 하다. 그쵸. 같은 말은? need. require 쓰니까. 네. 얘는 왜 꼬라지야? 동영상. just like it 해야 되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제가 아끼니까 이거. 맞추기 거. 그 다음에 뭐한 놈이야? 현재 문제. 그쵸. 이짓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남자가 있었다? 나란히 걷고 있는 두 남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 생각된 말은? 그... 그렇죠. 이제 좀 말이 통하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월 하는 순간 얘를 보고 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시제와 수. 그 다음에 to you because you helped me. 다음에 가볼까요? Look at the clear blue sky. Yeah. You have to clear snow from the road. When the level is cleared, you will move to the next stage. Okay, 그래서 clear, 문득. Violet. Clear, 문득. 통과. 그렇죠. 눈을 통과하는 거죠. You have to clear snow. 아, 치우다. 치우다죠. 치우다. clean. 눈 사인들을 통과해야 된다. 너는 도로에서 눈을 치워야만 한다고. 그래서 you는 누구? you. 군발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여기에 레벨이 클리어 하는 거야, 클리어 당하는 거야. 그래요. 여기에다가 생략된 말 when the level is cleared by you. 그 when you clear the level 말이죠. When you clear the level. 그가 오케이. 그래서 when the level is cleare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정모력적인 일로 하면 되겠죠. When the level will be cleared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지관계에서 나는 건 누구예요? 2번이요. 그러니까 왜? 전부 다 반대방 형님의 얘기랑 비슷한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요? Satisfied는? 실망한. Satisfied가? 만족한. 한글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과하겠습니다. 어? 사과 쓰는 거 감사합니다. 꺼다. 86. 참, 아까 틀렸는 거. 봐야지. 다 틀린 거 없었어? 있나? 없을걸? 아니, 마. 있으면 딱 걸어 하면 될까. 싫어. 자, 레슨 나 시험 왜 이렇게 줬어? 내가 괜찮아, 잘 줬어. 와, 미쳤다. 나 여기서 이거 실수를 하나 틀렸어. 리스펙. 자, 왜 다 대화에 민감한 알맞은 말 좀 넣어주세요. You really like some coffee? Yes, thank you. It was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떡볶이? 뭐 하는 표현? 겉에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Oh my god, 이게 May I ask you? 또 어려운 걸로 가시려고? May I ask you? 그렇죠. May I ask you to have some 떡볶이? Do you mind if I ask you to have some 떡볶이? To eat some 떡볶이? 근데 또 would you like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Do you want to eat some 떡볶이? 그렇습니까? Do you want some 떡볶이? Okay. 그 다음에 help yourself to some 떡볶이 그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래도 help yourself to thanks it looks thanks 대신 쓸 수 있는 건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빙판에 알맞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5번이요. 5번이나? 왜? 네. 너의 도움이 감사해.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Let me help you set the table. 뭐라고 하는 거야? 상 차리는 걸 도와줄게. 그랬더니 너의 도움에 감사해. I appreciate your help. 네, 바꿀 수 있는 건? Thanks to your help.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Thanks for your help. 오케이. 제발. Thanks to는 뭐지? 왜 이렇게 헷갈리지?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your help. 그니까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니까 도와줘서 고마워. I appreciate your help. 그니까 okay. I can't thank any more. 그니까 I can't thank 된다. 대신 뒤에 more가 오면 나 더 이상 고마워할 수 없어. 너무 고마워. I can't thank more. 그때 뭐 no problem. My pleasure. Don't mention. You're welcome. 이런데. 네 말이 맞아. 네가 맞아. 그건 안 되겠죠. 어?
오케이. 그러면 세트에 대한 얘기? 차이다. 왜 이 꼬라지 대한 거죠? 아, 텐트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헬프를 어떤 문제로 만들 수 있어? Help A do, not help A do. 그렇죠. A가 뭐뭐를 할 때 단.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Let me는 어떻겠어? 내가 뭐뭐 할게. Offer to help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있는 장면으로 있는 장면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I will offer to help you set the table. May I help you set the table? Can I help you? Could I set? Could I help you? 누가? Can I help you? 누가? Do you need any help to set the tab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오케이, 그래서 몇 번 몇 번입니까 일단? 1번. 1번 또? 2번. 2번. Would you like some cake? 뭔 소리야? 케이크 좀 드실래요? 오케이, 뭐 하는 표현? 권유하는. 음식 권유하는 거죠? Do you want some cake? What about some cake? 그러면 여기에 3번을 고치면 쓸 수 있죠? 어떻게 고치면 쓸 수 있어? Why don't you eat some cake? 네,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뜯어 고쳐서 써보고 볼까요? How about try this cake? 네,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다음 어바웃까지는 좋았는데요. How about eat this cake?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아, eating이요? How about trying this cake? How about eating this cake? How about this cake? How about it? How about trying? How about having? How about the cake? How about trying this cake? How about having this cake? How about this cake? 그다음에 또는 try this cake. 이게 되죠. 명령문으로 권할 수도 있죠. 좀 드셔보세요. Please try this cake. 그다음에 이거는 뜯어 고쳐도 솔직히 못하겠네. Glad you could come. 뭐예요? 네가 왔으니까. 여기에 glad 뒤에 생략된 말. 네. 그렇죠. 대세 뜻은? 그러면 glad 앞에 생략된 말은? I am. 그럼 대세 뜻은 you, I am glad that you could come. 해석해봐. 네가 나는 네가 왔으면 좋겠다. 그럼 대세 뜻이 뭐예요? 질문 바꿔서 that you could co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러면 that은 뭐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that은 뭐 누가 뭐 하기 때문에 그래, that이 명사절만 이끄는 게 아니고 부사절도 끌고 다닐 때가 있다. 그래서 Daniel 아픈 것 같아. Daniel seems to be si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도 있다면? It seems that Daniel is sick. 오케이. 그러면 Daniel이 과거에 아팠던 듯 지금 보이면? It seems that Daniel have been sick. Daniel have. Daniel. Okay. Was sick 하면 되죠. It seems that Daniel, 단순 시제로 갑시다. It seems that Daniel was sick. 그럼 Daniel 주어로? Daniel seemed to be sick. Daniel seemed 하면 Daniel이 과거에 보였다는 내가 네가 아까 했던 It seems that Daniel was sick. It seems that Daniel was sick은 지금 보인다. 과거에 아팠던 것이야. 네. 그러면 Daniel seemed 하면 안 되지. Daniel이 보이는 건 현재야. 이제 Daniel seems 해야지. 네. Daniel 그래. 자꾸 눈치로 공부하지 말고 진짜로 좀 아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아팠던 데 지금 보이면 뭐라 그런다? Daniel seems to have been sick. 또? It seems that Daniel was si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Glad you could come. 그랬더니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러고 나서 Would you like some Indian dessert? 그랬더니 Thanks, it was delicious.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 하나만 보자.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러니까, thank you for inviting me. 뭐지? 그 다음에 여기서 틀렸던 건? 있어요. 네, 넘어갑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걸 골라 있으니까 알맞지 않은 건 뭐예요? No thanks. No thanks. 그 Would you like some sandwiches? 샌드위치 권하고 thanks. Thanks for offering me. 나한테 뭐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They look delicious. They를 쓴 이유는 some sandwiches. 그러니까 네. 어 맛있어 보이네요. Help yourself는 돼? 네. 왜 뭐라 쓰는데? 마음껏 드세요. 그렇죠. I hope you like them. 누가 그거를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드세요. 그 다음에 glad you hear that. 좋은 소리네요. 들어줘. 그렇죠. 그럼 이게 that은 뭐 읽었어? Glad to hear that they look delicious. 그것들이 맛있어 보인다는 말을 들어서 기쁘네요. 칭찬해 준 거죠 지금. 음식 맛있어 보인다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I made them for you. 너를 위해 만들었어요. 네, no thanks는 여기 들어가면 어떤 대화가 되고요? 맛있어 보이네요. 아유, 안 먹을래요. 누가 고맙지만 괜찮아요. 누가? 그러면 일단 자연스러운 대화들은 그대로 쭉 읽어봅니다. You seem to like Indian food a lot and sour spicy Indian food. I finally finished my history report. Good to hear that. Glad you could come. Thank you for inviting me. Let me help you open the door. Thanks for helping me. Okay, 그러면 1번은 Would you like some curry? Yes, I'd have it on. 이게 어색한 거야? 왜 어색해요? 예스라고 했는데 이미 충분히 먹었다 했어요. A가 뭐라고 했는데? 커리 좀 드실래요? 그랬더니 먹겠다 그런 다음에 I'm had enough. 뭔 소리예요? 이미 충분히 먹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뜯어 고쳐주세요. Yes, it looks delicious. Yes, it looks delicious. 어, 또 I'd have enough를 이만 그대로 두고 I've had enough. 그대로 두고 자연스럽게 고칩니다. I've had enough를 두고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아, 너를 바꿔요. No! Would you like some curry? No! I'd have enough. 이러니까?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상대방이 얼마나 놀라겠어. 아. Thanks, but No thanks, but 그러니까 thanks, but sorry, but 그러니까 고맙지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okay, I've had enough. 그다음에 you seem to like Indian food a lot. 나왔으니까 또 Indian food seems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요. It seems that you like Indian food a lot.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한 얘기? 많이, 네. Much. 오케이. 그 다음에 I finally finished my history report. Good to hear tha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생각된 말 I'm good. 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I'm good. I feel good. I feel good. 그건 좋네요. It's good. To hear that. 좋은 일이다. 가주어, 진주어. 그런 얘기 듣는 게 좋구나. I am good. 나 착한 사람이야. 아니고, it's good. 됐어요, 한 얘기. That you finished your history repor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하고, 여기에 하고, 뭐 넣어서. I'm glad that you could come. 그래서. Invite me. Let me help you. 바꿔줄 수 있는 거. Can I help you? Open the door.
May I help? Thanks for helping me. 고맙다고 말합니다. Okay, 그래서 welcome to my house. 바꿔 쓸 수 있는 거. Glad you could come to my house. 그렇죠. 이거 꽤 어려웠는데 잘 맞췄어요. I am glad that you could come to my house. 아닌가요? 하기야 앞에 glad you could come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럼 그걸 똑띠 보고 문제를 푼 사람과 대충 보고 푼 사람은 이걸 맞냐 틀리냐 여기서 보는 거죠. 나 흐름상 어색한 거를 바로 고쳐서 읽을 수 있겠나요? 네, 그러면. Glad you could come to the.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This is Collins. Congratulations on your new home. I brought some chocolate. How sweet. Thank you, Junsu. Would you like some juice? Yes, please. Well, it smells so good in the house. I'm so hungry. Glad to hear that dinner is ready. Come and have a seat. Thanks. Everything looks so delicious. 네, 초대한 사람은? This is Collins. 네, 초대받은 사람은? 준수. 준수, 무슨 상황이야? 준수가 Mrs. Collins 집에 놀러 온다. 네, 왜? Congratulations on Mrs. Collins' new home.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우리나라 문화에서 집들이죠. 그러니까 이 How sweet은 뭔 뜻이야? 상냥하기도 하지. 그렇죠. 초콜릿이 정말 달콤하구나가 아닙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How kind of you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인 누가 Mrs. Collins가 무엇을 권유합니까? 주스. 주스는 먹겠답니까? 안 먹겠답니까? 먹겠대. 그렇죠. 그 다음에 준수의 상태는 어떤 상태? Hungry. 네. 그래서 그런 말 들으니까 기쁘고요.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have a seat 뭐 하다? 앉아. 앉다 이 말이죠. 한 자리 차지해서 앉다. 네. Then you could come, 준수. Welcome to my house, 준수. I appreciate your invitation. 바꿔 쓸 수 있는 건? Thank you for your inviting.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너의 초대 고맙다. 너의 초대 때문에 for your invitation. 나를 초대하는 것 때문에 for inviting me. 응?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하면 절대는 안 됩니다. Congratulations, 전사 on 뭐뭐를 축하하다. Congratulations on your new home. I brought some chocolate. 이렇게 분수로 들어갈 수 있겠어. 어느 게 더 비쌀까? 초콜릿이 비쌀까? 주스가 비쌀까? 초콜릿이요. 이거 딩나 준다. It's not selling out. I'm so hungry. Good to hear that. Good to hear that. Ready? Let's see. Okay.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없어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풀었죠? 여기는 아직 기억 안 쳐? 야, 여기까지 쳤구나. 여기 쳤고, 여기 쳤고. 저희 급한 편이에요. 네? 급한 시간을 축복하냐고? 응. 아니? 우리 영업사가 진짜로 너무 나갔어. 자, 발로 안에서 알맞은 곳을 골라보겠습니다. 가볼까요? Frankly speaking, I don't want to go there. 네, 그 다음? It seems that he knows the answer. 네. He seems to like animals. Mario seems angry. Okay. 그래서 frankly speaking, I don't want to go there.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래요? 난 거기 가고 싶지 않아. Okay. Frankly speaking, 바꿀 수 있는 건?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이런 것도 있죠. 독립분사구문. 외워야 할 수거문장. 그 다음에, it seems that he knows the answer. 왜 대시야? It seems that 절이니까, that 뒤에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He seems to know the answer. He seems to like animals. 똑같은 문장. It seems he likes animals. 오케이,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It seems that he likes animals. 그래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거 4번. 이거 틀린 거죠, 전에. 네. 그렇죠. 왜 틀렸어요? To be angry. 원래 인데 현무 상황에서 투비는 생략돼서 앵그리를 하는데 얘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식을 얘기했어? Is 어떤 심 어떤 투비는 네 현무가 말고 그냥 명사하고 생략할 수 있어요? 동사 우리 쌤이 그렇게 말하고 그때는 like가 있어야 된대요. 아 like가 있어요? 예, yeah, seems like 어떤 거, looks like 어떤 거, look like 어떤 거, seems like 어떤 거, 똑같이 물어. 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마리오 seems angry니까 같은 문장 it seems that Mario is angry.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거 해야죠. It seems that Mario was angry. It seems that Mario was angry. Mario seems to have been angry. 알겠습니까? Mario seems to have been angry. 그 다음에 이제 배열 하겠습니다. 배열을 볼까요? Mike seems to enjoy himself. 같은 문장 it. It seems that Mario enjoys himself. 네, 지민은 곧 떠날 듯 보인다. It seems that Jimin is leaving soon. 같은 문장 Jimin seems to leave soon. 조금 고쳐주세요. 떠날 예정을 얘기하고 있죠. 떠날 계획인 듯 보인다죠. 계획을 얘기할 때는 be going to나 will을 쓰거나 또는 진행형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죠. 단순 현재 시제로 미래를 시제를 표현하는 것은 fixed timetable 상에 있는 건데 이거 fixed timetable 상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Jimin seems leaving soon. 그것도 되고 Jimin seems to be leaving soon. 그렇죠. 그게 정석이죠. 진짜 알겠어? 네. 네. 오, 그다음 근데 왜 이렇게 뜨든뜨든 말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레이첼이 싫어. Frankly speaking, I hated Rachel. 네, 민수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듯 보여. Minzu seems to like Korean food. 같은 문장 It seems that Minzu likes Korean food. 네. 그래서 frankly speaking, 그러면 넣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I said never mind. Frankly speaking, I was still angry. Okay, 그래서 told Nare that I would return her book by tomorrow. Frankly speaking, I don't remember where it is. 나 오늘 한번 I told mom that I did my homework. Frankly speaking, I haven't even started yet.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never mind. I will return her book by tomorrow. I did my homework. 이 셋의 공통점. 완벽한 문장. 내용적 공통점.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거든. 그렇습니까? 뭐 앞에 있어 전부 다? 이 세 말이 전부 다 뭐 앞에 있어? Frankly speaking 앞에 있는 거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never mind의 뜻은 신경 쓰지 마. Frankly speaking, I was angry. 나는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괜찮게 라고 말했지만 Frankly speaking, I was angry. 여전히 화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우주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at 빼고요. 쌍따옴표로 붙여서 얘기해주세요. I said to 나래 쌍따옴표 시작? 난 나래에게 I will return your book by tomorrow. 그렇죠. 그러니까 I will return your book by tomorrow. Friends speaking, I don't remember where it is. 자,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 좀 해주세요. 자녀의 그렇죠. 이렇게 가져야 될 수 없지. 이렇게 빨리 나는 거요? 이렇게 툭툭툭 톱니밖에 딱딱 막 물려 들어가는 거지. 아, 선생님 저거 분명히 저거 보고 뭐 얘기할 거야. 긴장, 바짝 긴장. 제가 항상 긴장하거든요. 예, 다음에 그럼 요것도 준비됐습니다. I told mom that I did my homework. Frank speaking, I haven't even started i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Nara seems to be sleeping. 그렇죠. 그럼 여기 나래를 뭐로 고쳐주면 돼요? 나래를 뭐로 고쳐주면 됩니까? You 다 하는 걸로 바꿔주면 You로 못 바꿔줘. Seems인데 You seem 방금 전이에요. 여기 더 많이 넣었는데 웃기시네. 나 딱 한 번밖에 안 넣었거든요. 두 번째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거 어떤 거 아니겠지? 사례를 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한 아, 참 틀린 거 아까 그거 하나입니까? 네. 왜 틀렸습니까? 그거 생략한 걸 오케이. 솔직하게 말해서 난 축구에 관심이 없어. 아, frankly speaking, I'm not interested in soccer. I'm not interested in 대한 얘기. 별로 관심 없다. I don't have much interest in soccer. I don't into. I am not into. 다시 선수력 정립 중. I'm not into soccer. Soccer is not my sport. 네, 그는 플루트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He seems to love playing the flute. 네, 같은 표현. He seems he loved playing the flute. 플레이에 대한 얘기. 공연하. 네, 플레이에 대한 데. 돼요. 나는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He seems that Nari is happy. 같은 문장. Nari seems to be happy. 네, 생각할 수 있는 거. 나 행동할 수 있는 거 뭐냐고 나를 신지 나를 신지 happy. Frankly speaking가 바꿀 수 없는 건 뭐예요? Generally speaking 왜 안 돼요? Generally가 맞는 말이에요. Generally 뜻이 뭔데? 아. 보통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generally speaking 하자면 그럼 generally의 뜻은 일반적으로 네, 같은 말은 usually 그렇죠. 그러니까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honest with you actually도 되면 모두 되겠어. In fact 그러니까 장치 났네 같은 표현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cell phone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다음 문장은 바르게 he seems to be an honest man 막 바르게 같은 것은 4번 뭔, it seems that he is an honest man. 오케이. 그러면 it seems that he was an honest man이었다면
He seems that he seems to have been honest man. Almost man. 됐습니까? 오케이. 됐다고 했습니다. Sarah stayed up late last night. He seems tired. Seems tired. 네, 그래서 또 다른 답이 하나 더 있으려면 To be tired. To be tired.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네. 이거 가능하다. Stay up. 깨어 있다. It seems that she is tired. Seems 했으니까 is 오는 거죠. Okay. If I speak frankly, I couldn't find it interesting at all. Okay. 그래서 일단 뭔 소리인지 해석부터 해주세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흥미로운 것을 정말 찾지 못했어. 오케이. 저런 줄 알고 내가 해석시켜 먹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의 구조가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부분의 구조가 뭐예요? Find a 어떤이 어떨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했죠. 저럴 줄 알고, 예? 내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거 얘기하면서 이게 find a 어떤이의 몇 형식 문장이야? 5형식이고.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제발 find의 뜻에서 찾다에서 좀 벗어나라고 얘기했지. 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 정립하고 싶어. 그렇죠. 이제 여섯 번째 설명합니다. 아, 다섯 번째구나. find A, 어떤은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알게 되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다. 오케이. Okay. 그러면 I found the room empty 한 거야? I found the room empty. 나는 그 방이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big time 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그니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나 됐어. 이거 뭐야, 이거? 나래로. 뭔데? 전혀 뭐뭐 하지 않아. 그 옆에 있는 그대로 읽고 있죠. 그럼 뭔 소리야 이게. If I speak frankly, I couldn't find it interesting at all.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것이 재밌다는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난 그거 도대체 어디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전혀 재밌는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frankly speaking 이게 좀 뭐야. 그만둬. 그 다음에 It seems that he is kind to others. 어떤 표현? He seems to be kind to others. Kind to others. 만약에 여기에 he was였다면 He seems to have been kind to others. 이 학교에서는 근데 이거 안 했나요? 아직 What's wrong? You look worried. You seem worried. Tell seems to be angry at me. He doesn't talk to me. He doesn't talk to me. Do you know why? Frankly speaking, I don't know why. I didn't do anything wrong. What's wrong? You look worried. Tell seems to be angry at me. It seems that Senpo is angry at me. He doesn't talk to me at all.
자, arrow는 뭐 때문에 쓰죠? not을 강조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doesn't talk matter. Do you know why? why에 대한 얘기? 왜인지? 이유를? 그래서 바꿔줄 수 있는 건? Do you know the reason? 그렇죠. 그럼 why에 대해서만 Do you know why he doesn't talk to me? 그가 okay, I'm speaking. I don't know the reason. I didn't do anything wrong. Any에 대한 얘기? 나 들었으니까 정상적인. Okay, anything wrong에 대한 얘기?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오케이, 내가 뭔 얘기하고 싶겠어? Wrong anything. 그쵸. 바꾸고요.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걸 넣어서 읽어주세요. He shook my hand and smiled at him. Frankly speaking, I didn't know his name. 네, 그래서 약간 어떤 상황이 약간 awkward한 상황이고 약간 어색하네요. embarrassed 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어색한 상황. He shook my hand and I smiled at him. 그가 뭐 했습니까? 그가 나와 악수를 했습니다. shook my hand을 이겼습니다.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Frank speaking, I don't know his name. 나는 그의 이름을 몰라요. 그렇습니까? Therefore, 게다가 정신 차리시고요. Therefore, 서우즈랑 같은 말 아니에요? 네, 서우즈랑. 헬스랑, 비사이즈랑. 완전 알겠네. 비사이즈,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그래. As a result, therefore, so does hence. For example, 같은 yeah. 말. For example, 예를 들어. As a result, does it, therefore, hence. So. 미친데? 후! 그 다음에, generally speaking. generally가 뭐랑 같은 말? 그럼 뭐야? 일반적으로 말하자며. 그니까? 그 답은? 5번. 그다음에 맞아하자. 어법상 어색한 건 2번. 2번이다. 바르게 고치면 Jane seems to be fool. 네. seems fool 해되고 it seems that Jane is fool. Sena seems surprised. 놀란 느낌이다. Alex seems to have loved Korean food는 뭔 소리야? Alex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다. 내가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했죠. 영어스럽게 네, 어? 엘리스가 언제 보인다? 언제 완료시를 보인다?
현재 보인다죠. seems인데 무슨 현재 완료 시제로 보여? 현재 보이죠. Alex가 현재 보이죠. 언제 코리안 푸드를 좋아해? 현재 완료 시제 좋아. 과거에 좋아. 현, 자, 이걸 보고 완료 부정사라고 한다니까. To have loved를. 완료 부정사 또 설명해. 완료 부정사 어떨 때 쓴다?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쓴다. 그러니까 Alex가 언제 보여? 현재 보여. 언제 한국 음식을 좋아한 것 같아? 과거에 한국 음식을 좋아했었던 듯 지금 보인다. 집에 말렉스 미국에 사는 애인데 놀러 집에 놀러 가봤더니 막 막걸리 병이 굴러다녀. 어? 너 요즘 막걸리 마시겠지? 아 요새 끊었어. 그럼 과거에 좋아했었던 듯 지금 막걸리 병 보니까 알겠다 이 말이죠. 같은 표현이 뭐야? It seems that Alex have loved Korean food. Alex have 나왔다. Alex have 나왔다. 그냥 단순 시제로 가자니까. Alex loved. 그래서 뭐? It seems Alex loved Korean food. 정신 차리고 다시. It seems that Alex loved Korean food. Okay. It seems that they enjoyed a conversation. Conversation이 뭐야?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하자. 또 안 가져왔어요. 집에 놔뒀어요 하면 오늘 딱 번 100대. 됐어? 오케이. 네?